피플인사이드, 오늘은 하정웅 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른 아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상록전시관, 광주시립미술관에 있는 상록전시관이 네. 지난달에 하정웅 미술관으로 다시 개관을 했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작가분들의 이름을 딴 미술관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 기증가의 이름을 딴 미술관은 또 저희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아직 사례가 없고 네. 외국에는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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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제일교포 2세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 우리 제일교포들에게도 많이 용기도 주고 네. 그래서 또 우리나라의 국민들에게도 네. 우리하고 가까우게 하는 의미도 크고 하나의 감주가 새로운 기증자에 대한 대우를 잘하는 모델을 하나 만들었지 않을까 그렇게 느낍니다. 네. 그래서 이로써 아치가 가치가 있다고 내 개인적인 가치보다 네. 사회적인 가치가 많이 크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미로도 혹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이 개인이라는 거는 네. 이렇게 나타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회가 이 개인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네. 키워주고 이렇게 해서 사회에 제출을 해 주시잖아요. 네. 그런 데 네. 대해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자기 인생을 해고로 하더라도요. 이런 인생 영감은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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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미로서 시민들에게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개관전에서 하정웅 네. 컬렉션 중에서 네. 이우환 작가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네. 이 작가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뭐 80년도에 처음으로 잡지에서 소개를 받았던 작가였었는데 그 86년도에 그 이완 씨하고 처음으로 만나게 돼서 네. 이완 씨가 유럽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도와주는 일을 내가 스타트 해놓은 후에 이완 씨가 세계적으로 작가로 진출이 됐어요. 그런 작가를 만났던 그런 자취하고 만났던 것이 처음인데 네. 그 인물을 하고 만났던 그 인연이라는 거는 아주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오늘까지 네. 계속 인연을 맺어가지고 네. 수집도 계속 하고 네. 그 작품들은 전설을 우리 간주시립미술관에 기증을 하고 왔습니다. 네, 해외 진출을 하는 데 도움을 주신 인연이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또 선생님께서 그동안 기증하신 작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이 시립미술관에만 약 20년간 2,500여 점에 네. 달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뭐 다양한 곳에 기증한 거는 총 거의 만 점에 이른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기증 활동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 간주가 처음으로 92년도에 공공미술관으로서 집안에서 처음으로 생겼는데 우리 간주도 그때 초장기는 소장품도 없고 네. 아주 기초가 안 되는 상태여가지고 곤란한 시절을 맞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집안에 여리 도시에서 미술관이 생기고 다른 집안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네. 그 현대 자체가 어쨌든 집안에서 문화가 많이 발전되고 문화가 활성화 돼야 우리나라 문화가 예술 문화가 지원이 된다. 네. 그런 생각으로서 어쨌든 집안으로 키워야 된다. 집안에서 문화가 발생이 돼야 된다. 그런 의지로서 집안 도시든지 해가지고 약 우리나라에 10군데에 나눠서 네. 작품들을 기증하고 지원을 하고 왔습니다. 네. 네, 하정웅 컬렉션을 일컬어서 기도와 인권, 역사의 기록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렇게 컬렉션 하실 때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 시기에 그렸던 그림은 그 역사 추원입니다. 기록입니다. 네. 그 안에는 그 시기를 안 살면은 그런 그림이 안 나옵니다. 그림 속에는 그때의 고통이나 고뇌가 전부 담아 있어요. 그 전신 자체, 혼인 자체가 그림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작품으로서 기록으로서 남아 있는 거를 주로 해가지고 많이 수집도 하고 그거를 하정 컬렉션의 하나의 기둥으로서 기도를 하는 주제로서 뭐 수집을 해서 작품들을 각 집안에 보냈습니다. 네. 네. 사실 이 관장님께서는 국내에서는 사업가, 재해교포 사업가나 아니면 작품을 모으시는 분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으로 희생된 분들을 위로하는, 희생하는 분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나는 뭐 그렇게 코렉터로서 그렇게 면세 다지는 코렉터도 아니고 일반 시민이고 소민이고 부모들이 식민지 시대 때 일본에 건너와가지고 내가 일본에서 태어나가지고 일본에서 그 식민지 시대 때 지형으로서 왔던 분들이 이름도 없이 희생을 받고 산소에 묻어가지고 있는 걸 보고 이거 불쌍하다. 이거 어쨌든지 우리가 기원을 해서 이혼을 해서 이 그 영예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올려야 되겠다. 또 그런 마음이 내가 자그마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기둥으로 해가지고 재해교포들 작가 작품들을 모이기를 시작도 해가지고 그것으로서 기둥으로 해가지고 기도의 미술관을 만든다는 계획을 일본에서 했어요. 그거는 결국 여러 사정 때문에 못했지만도 결국 그 작품들이 전수가 간주 시립미술관에 기증하기로 돼서 네. 지금 해고를 하면은 그 작품들이 감주에 왔던 것이 뭔가 운명이고 사명같이 잘 됐지 않은가. 결과로서 보면은 일이 내 인생 일로서는 이런 운명을 걸어왔던 것 자체가 행운이 아닌가 이렇게도 봅니다. 네. 네, 특히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7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위령제를 지금 수십 년째 지내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자꾸 그 역사라는 거는 모두 가지고 가고 사람들이 그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든지 그분들 우리 선배님들 그 영이 돌아가셨지만도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마음에. 그런 역사를, 역사의식을 계속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앞에 가는 길에 행복이 무엇인지, 평화가 무엇인지, 그런 거를 찾고 자주 가는 하나의 일로서 이현제도 하고, 또 돌아가셨던 분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올리고,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지내봤습니다. 네. 이게 쭉 이어져 오는 게 좀 힘든 일인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정말 그 모습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지난해부터 수림문화재단 이사장도 맡고 계시죠. 네, 국내 최대 문화재 중 한 곳인데요. 네. 또 한국과 일본을 계속 오가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 이사장직을 맡으신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그 수림문화재단을 잔립을 했던 분이 재해교포 1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하나의 문화 잔주를 하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2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2세로서 네. 그 일을 맡들고 1세 그 전신이나 홍이나 그런 거를 계속 내가 우리나라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일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본 문화도 이쪽에 소개도 하고 또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네. 한국 문화도 일본에 전달도 해야 되고 네. 이 두 가지가 디아스포라로서 디아스포라 우리는 민족이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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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만국에 있는 디아스포라에게도 우리 재해교포가 가지고 있는 디아스포라 이 혼 같은 거를 네. 전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서 이 수림문화재단을 통해서 새로운 그 문화재단을 이끌어 간다는 의지로서 지금까지 하고 왔습니다. 네. 네. 또
이 하정우 미술관의 벽면에 관장님께서 직접 그리신 작품도 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작품 활동을 계속하고 계신 건가요? 나는 뭐 원래 하가 크면 작품 가졌지만도 보기로 했던 사람인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 나이가 뭐 80 가까우게 됐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뭔가 그림의 뭔가 금이 그대로 지금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리고 싶은 거요. 네. 예. 그래서 뭐 그 장면에 오면은 내가 그려야 되겠다. 나도 의지가 생겨가지고. 네. 작가 프로 그거는 못하지만도 자기 마음을 그리는 거는 그릴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4시에 미술관에서 특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